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요 경마. 자, 금요 경마도 그렇고 일요 경마도 그렇고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하여튼 힘들게 갔습니다. 뭐 얼척없는 배당들도 좀 몇 개가 나왔고요. 예, 먼저 제주 일경주 한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7번 새벽시대, 예, 10번 개과 천선, 7번 10번 완장으로 뭐 3.5배 저배당이었지만 한방으로 시작을 했고, 자, 바로 다음 첫 번째 승부처였죠. 이경주. 자, 오늘 첫 승부 한번 들어가자. 자, 어제 유튜브 조철스타일 투여 예상에서 7번마 황금에 대가리로 놓고 대길이 팔리는 1번마 럭키상훈이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죠.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는다. 자, 바로 외곽에 10마 심승태 마방의 12번마 선우 엔테우스였습니다. 자, 7번 12번 한방마권. 자, 완장으로 8.1배. 자, 첫 승부 깔끔하게 또 갖다 뚫었고요. 과천 사경주에 2번마 마성질주는 대가리인데, 4번마 비제니스라는 마필이 한 서너배 대길이로 갔습니다. 서너배. 자, 완전히 대길이 또 꺾어내고, 자, 12번 아라시였죠. 아라시의 취입 쌍복식 2번 12번 9.7배짜리 뭐 짭짤한 배당으로 대길이 꺾고, 자, 한구라 또 들어왔고요. 짭짤한 배당으로. 자, 후반부에 11경주에 이게 승부쳤으면 무조건 상한가인데, 일반경주에서 좀 많이들 못 들어가셨을 겁니다. 한구라가 상한가 완장이 좀 찍혀 나왔는데, 11경주가 문세영이의 4번마 어느 멋진 날 대가리로 놓고, 자, 이게 대길이 가요. 6번마 프로함성이 갔죠. 한 2.5배 나왔을 겁니다. 2.5배. 자, 완전히 꺾어냈고, 준대끼리도 효정이 같은 1번마 푸른매가 또 이게 바람이 불어갖고 이게 준대끼리 같습니다. 자, 대끼리 2.5배, 준대끼리 한 7, 8배 나온 거 두 개 싹 꺾고, 자, 주력 한방 꽂아 먹었죠. 2여기에 3번마 장산 베어스의 취입. 자, 쌍복식 4번, 3번. 4번, 3번. 대끼리, 준대끼리 꺾고 14.9배 완장으로 주력 한 방으로 또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마지막 12경주 9번마 다이아삭스를 놓고 하나 찍어 먹자 그랬는데, 현장에서 배당이 뭐 2번 3번 4번 쫙 빠졌어요. 7번마 뉴 시타델은 안 봤어도 2번 3번 4번이 다 팔려가지고 영양가가 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은 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9번 2번 6.6배, 6.6배. 쌍승식은 뭐 뒤집혀서 17배가 나왔습니다. 뭐 삼복승은 7.7배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어이없이 터진 거 좀 몇 개 있고, 1-3착 승부도 한 두 개가 있었고요. 이 제주 이경주가 1-3착이었죠. 8번, 5번. 짭짤한 배당이었는데. 그 서울 5경주도 11번 블레이드스톰의 3번마 홈커밍, 이것도 한 7-8배인가 나왔는데 2번마 센토사가 또 끼면서 배당이 나왔고. 자, 아무튼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다행히 후반부에 그래도 2억이 거 15배짜리 원틀로 갖다 꽂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체면 치레는 했는데, 금요일 토요일 많이 부족했고요. 자, 이제 일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경마가 진짜 조진아 감빵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 요거 일요일 경마에서 조철 스타일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꽂아야죠. 시원하게 한방 꽂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유튜브 조철 스타일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조철이 힘내라고 눌러주시는 겁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그래 조철이 힘내라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좀, 시청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유튜브에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승부처가 이려 경마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경마가 안될땐안 되는 거고, 또될 때는 또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줄줄줄 줄 적중으로 또 맞는 게 경마죠. 자, 이제 일요일 경마 신비 일전 해갖고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첫 승부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경주 한탕 찍어 먹고요. 579 메인입니다. 3579 11, 3579 11. 그다음에 부상 교차가 2경주와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9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네, 나머지 경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지고, 자, 금요일, 토요일 날좀 못마땅했던 거, 자, 일요일 날 시원시원하게 한방좀 때려 먹겠습니다. 자, 승부처 3, 5, 7, 9, 11. 홀수입니다, 홀수. 1, 3, 5, 7, 9인데, 3, 5, 7, 9, 11. 그다음에 제주 부산 교차는 2경주와 5경주고요. 메인 승부 5경주, 7경주, 9경주, 부산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1경주 첫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경주 국산 육군 1300 별정 C형으로 펼쳐지는 과천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아, 요거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그 유튜브 방송에서, 불안한 인기말을 제가, 몇개 이제 인기 대가리도 그렇고, 꺾어드리죠. 불안한 인기말.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불안한 인기말가 뻗은 게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조철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조철이 꺾어드리는 불안한 인기마 10마리 중에 몇 마리 들어옵니까? 어쩌다 물론 조철이 뭐 경마 신이 아니잖아요. 한두 마리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아마 그 친구가 이 유튜브 방송을 지금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2경주 A급 승부 우리가 8.1배짜리 한방 찍어 먹고, 자, 바로 3경주가 또 A급이었죠. 자, 그 경주에 999가 터졌습니다. 복승식 107배, 쌍승식 220배, 삼쌍승은 1900배가 터졌는데, 제가 10번마 최강 챔프를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마필들 좀 꺾고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 인기마가 싹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1번 페넘브라하고 11번 대대손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7배, 220배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3경주에 10번마 최강 챔프를 놓고 여러 마리가 팔리기 때문에 그중에 1번 페넘브라도 그렇고 11번 대대손손도 그렇고 좀덜 보고 꺾는 마필이다. 조철이 안 본다. 꺾는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조철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경주 중간에 3경주 딱 끝나니까, 욕지거리를 하면서, 뭐, 이 자식,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게임 중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수신 거부를 하고 말았는데, 제가 여기, 요 보이죠? 요 호로 잡녀러 자식이라고 제가 전화인데, 제가 이놈을 공개적으로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좀 해갖고 여러분들께 공개 수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 무조건 100만 원 현상금 걸고. 자, 문제는 뭐냐면요. 조철의 문자를 받든, ARS를 들었든, 그런 사람이 이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좀, 아, 돈 듣고 들었는데 제가 어쩌할 겁니까?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놈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봤어요. 문자 신청도 없고 ARS 신청도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아, 문자나 좀 신청하고 음성이나 한번 듣고 욕을 하든지. 네, 그랬더니 이놈은
뭐 하여튼 쓰레기 그 경주 이런 거 들어오면 참 김이 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콘텐츠에다가 이 경마판에서 망가지면 이런 쓰레기 족속들로 변합니다. 이런 유튜브 보고 예상가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뭐 불안한 인기마필이라고 꺾어드리면 그거 들어오면 그걸 꺾어놓은 게 들어와가지고 999가 터졌어요. 그거 진호면 맞췄어요? 맞췄을까요? 이런 애들은 경마판에서 진짜 없어져야 되죠. 아주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제가 진짜 이거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있을지 몰라가지고 전화번호 여기 공개적으로 내 까갖고 좀 수배 좀 해달라 그러려고 그러다가 예상이 먼저죠. 제 이런 일이 진짜 자궁이 답답하죠, 자궁이. 어떻게 하다 경마가 망가졌으면 이렇게까지 쓰레기로 변했나? 이 방송 분명히 보고 있을 건데 좀 정신 좀 차리길 바라고요. 자, 그래요. 자, 이제 첫 승부처 삼경주 싹 마음 다 잡고 한방 또 찍어 먹으러 한번 달려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조철은 이런 거 마음에 담고 있으면 찌부둥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놈이 보니까 이 방송을, 조철이 거 방송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다가 답변을 보냈어. 이놈이 이쁜 놈이고 막 열심히 봐라, 열심히 보고 있구만, 이러고 보내고 말았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양아치 같은 짓거리 해도 경마하면 돈 따야죠. 돈 따길 바라죠, 암만 양아치래도. 자, 삼경주 오늘 첫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멋진 금성이죠. 외곽에 김덕현이 10번마 멋진 금성. 양쪽에 5번마 더비스트나 6번마 캠핑맨이야. 야, 진짜 멀로기수 잘 타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야, 설마 하는데 또 때리고 날라 들어옵니다. 자, 이거 또 5번마 더비스트가 이거 또 대길이 가죠.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5번마 더비스트 멀로기수, 천하의 멀로기수인데, 자, 신빼기수 10번마 멋진 금성입니다. 자, 이 마필은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놔야죠. 5번마 더비스트. 자, 뭐 선행 가는 놈 보내놓고, 자, 외곽에서 선입으로 추입으로 타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1300m 적정거리고, 그냥 이놈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자, 10번마 멋진 금성은 대가리 놓는데, 자, 문제는 5번마 더비스트입니다. 더비스트. 멀로기수가 탔는데, 이게 약간 주행 악벽도 좀 있고. 자, 이게 선행 가겠습니까? 자, 문제는 6번마 캠핑맨이 합니다. 캠핑맨이야. 자, 이 마필도 상당한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이동진이의 추석달이라는 마필, 1번마 추석달. 자, 이것도 찌르고 나가면 또 선행입니다. 5번마 더비스트. 안토니오가 타고 4차, 멀로가 타고 4차. 자, 요번에 두 번째 탔다 그래서 이게 대길이로 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5번마 더비스트를 뒤로 돌려놓고. 자, 10번마 멋진 금성을 놓고 5번마 더비스트가 아닌 아나짜리 짭짤한 배당 한 마리. 자, 경주거리 1300에 딱 걸어갖고 나온 놈, 칼 갈고 나온 놈한 마리. 자, 그놈에다 한방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과천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10번마 멋진 금성 대가리고, 자, 대길이 팔리는 5번마 더비스트를 뒤로 돌려놓고, 자, 1300 노리고 온 놈, 한놈 제대로 한방 찍어 먹으면서 첫 승부 포문을 열을 테니까, 자, 과천 삼경주 찍어 먹기 첫 승부 기대들 해 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어제 토요 경마도 이경주 첫 승부에 8.1배 7번 황금해놓고 한방 찍어 먹었죠. 자, 오늘 삼경주 첫 번째 승부도 자 멋지게 한 구라 찡겨 먹을 테니까, 자, 삼경주 오늘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579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5경주입니다. 국산 4군 1000m 핸디캡. 자, 연령 오픈이고요. 자, 이 5경주 예측권 20장. 자, 또한방 시원하게 찍어 먹어야죠. 자,
메인 승부입니다. 최대 승부 한 배 타고 한 방 찔렀는데. 자, 오경주 대가리 하나 나와 있죠. 자, 2번 마 사과랑입니다. 단학가 기수.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안쪽 게이트에서 뭐 앞방 떠가지고 좋은 모습 보였죠. 공백 이후에 나와서 그 정도 기본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이 사과라랑이라는 마필은 데뷔전부터 우리한테 한 구라 두 구라 때려줬던 놈이고. 자, 뭐 단학가 기수 2번 게이트 열심히 타줄 거로 봅니다. 자, 2번마 단학가의 사과랑은 대가리인데, 자, 요 놈을 놓고 어디다 최대 승부를 한방 때리느냐. 자, 그것도 또 3경주 승부와 마찬가지로, 자, 외곽에 12번마 금성 황제입니다. 자, 3경주에는 덕현이의 멋진 금성으로 우리가 놓고 항구를 하는 거고, 자, 이번 5경주에는 또 금성이에요. 근데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금성입니다. 자, 12번 금성 황제인데, 덕현이가 직전에 선행받고 2번 게이트에서 한 바퀴 쐈죠. 자, 이번에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부담도 좀 올라갔고, 거기다 2번마 사과랑이 좀 빠릅니다. 거기 8번마 골든스텝이라는 총알 같은 마필도 있고, 이래저래 12번마 금성 황제는 이번 경주 전개가 좀 불리하다. 자, 불안한 객끼리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2번마 사과랑을 대가리 놓고 최대 승부 한방 찍는데, 자, 외곽으로 밀려난 12번마 금성황제가 불안불안하게 객끼리 팔릴 겁니다. 한 4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자, 현장에서 본전이나 바치든 아니면 완전히 꺾든, 자,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자, 2번마 사과랑을 놓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요거 조철이 노리는 거 한방. 자, 어차피 대가리 놓고 노리는 경주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 방으로 주력 한 방 걸려드리면 또 상한 깜방 가는 거죠. 벤츠한테 때리러 가겠습니다. 자, 5경주 2번마 사과랑을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 깜방 갈 테니까. 자, 5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메인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이고, 자, 이거 오늘 뭐 하루 종일 금성 시리즈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7경주 혼합 4군의 1200 단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또 금성입니다. 희한하죠? 지금 3경주, 5경주, 7경주가 다 금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3경주, 7경주는 놓고 때리는 거고, 5경주는 좀 불안한 거고, 여러분들 메모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세영의 2번마 금성여왕입니다. 인코스 2점에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 끈기 보여줬고, 뭐 1번 게이트에서 역시나 문세영답게 실수 없이 때리고 들어왔죠. 야, 김기배가 6월달에도 대가리 까고 들어올 만큼 마필의 기본 잠재력은 있는 놈이고, 자, 이 혼합 4군에 그렇게 센 놈이 안 보입니다. 단거리 1200이고, 자, 이번 경주 2번마 금성여왕, 자, 이거는 대가리 또 놓고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금성여왕 대가리인데 어떤 놈에다 상한가 또 한방 때리냐가 문제죠. 1번마 장산 스타트부터 해가지고 1번 장산 스타트, 거기에 3번 금화 어노이티, 6번 맥파이, 임기현의 7번마 문학의 전사, 김동수의 11번마 제마트급. 자, 이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몇 두가 좀 팔리는데, 자, 이 중에서 딱 요번 경기도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상태 올라온 놈 한 놈, 거기에다가 직전 경주 들 같은 놈 한 놈, 딱 두 마리만 조지면은 게임셋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나머지는 다 뽑죠. 메인 승부 딱 두 방으로 때려 보겠습니다. 자, 2번마 금성여왕 대가리에 딱 걸린 아나짜리 상태 올라온 놈 한 놈하고, 직전 경주 걸음이 좀 찌부둥하게 복귀 뜨는데 복귀가 뜨는 놈 안 간 놈, 배당으로 한 마리만 딱 받쳐가지고 인기마 좀 날리고, 자, 2번마 금성여왕 대가리로 찍어먹기 한 방, 짭짤한 배당으로.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 한 방이면 상한가죠. 자, 2번마 금성여왕
대가리 의심하지 마시고요. 찍어 먹기 한방 펜션에 때리러 갈 테니까. 자,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5경주에 이어서. 자, 7경주 찍어 먹기 펜션에 시원하게 메인 승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9경주입니다. 자, 오픈 2000m로 열리는 3세 이상 대상 경주죠. 드디어 오늘 최고 하이라이트 경주 KRA컵 마일즈 대상 경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금주 월요일 날 조천스타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오영렬 기자하고 이 박사 후배하고 저하고 라이브를 하면서 의견 개진도 좀 했었던 그런 경주죠. 자, 이거는요, 뭐 이놈 저놈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는 1번 청담도끼, 4번 샵로코, 5번 돌콩, 7번 문학치프, 그 다음에 부산 19조법, 8번 9번 투데이의 백문백답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좀 한수 아래죠. 나머지 아래는 한수 아래입니다. 자, KRA컵 마일즈 대가리 상금 2억 8,500만원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한구라 하는 거죠. 2억 8,500. 자, 어떤 놈이 3억원 가까이 되는 대가리 상금 가져갈 거냐, 직전 경주 살아난 1번마 청담도끼냐, 직전에 상태가 좀 덜덜했던 5번마 돌콩이냐, 최근 조시발 방방 날르는 7번마 문학치프냐, 아니면 인기마들의 허점을 찌르고 날라들어올 꾸준한 걸음의 박태정 기세 4번마 샴로커냐, 아니면 부산 19조 서버드 준치다. 자, 이 투데이가 큰 경주에 또 강했던 마필입니다. 2000m 2300까지 8번마 투데이, 9번마 백문백답 중에 어떤 놈이 진카냐. 자, KRA컵 마일즈 큰 배당은 나오질 않겠습니다만은 흥미진진한 게 대가리도 잘 잡아야 되고 한 방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때리고 바치기고, 아니면 제가 현장에서 조금 욕심을 내면요 단통의 삼복으로 그냥 돌돌마리로 갈 생각도 있고, 어차피 대가리는 제가 조철 스타일 라이브에서 7번마 문학 치프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자, 청담도끼가 1번 게이트를 뽑아들었어요. 이거 변수죠. 임기현이가 이게 얼마 만에 찬스입니까? 청담도끼가 1번 게이트 갔다 들어간 게. 제가 볼 때는요, 직전 경주 물론 따라가면서도 끈기를 보여줬던 찬란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 1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얘가 양보할 일 있겠어요? 리카드 마방에서 저는 무조건 조지고 나간다고 봅니다. 1번 게이트에서 안 그러면 문세윤이가 튀어나가죠. 또 한 마리 문제가, 자, 송문길 마방에서 지금 샴로커하고 6번마 PK파티하고 두 놈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샴로커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송문길 마방에서 샴로커를 입상 기대를 한다면, 자, 6번마 PK파티는 저는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얘가 입상을 담보하는 마필은 아닌데 고추장 뿌리는 나온 것 같다는 얘기죠. 고추장 PK파티 죽으나 사나 갖다 조지고 나가서 앞선 흔들어라 라는 특명을 받은 것 같아요. 자, 1번마 청담도끼가 됐건 7번마 문학치프가 됐건, 자, 일단은 박태정이 기승한 4번마 샴로커가 전개가 유리해지게 하려면 1번 7번 선행 가는 걸 조지고 비비고 자폭을 하든지, 자, 그런 의미에 저는 동반 출주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생겼고, 1번마 청담도끼가 1번 게이트에 들어간 게 첫 번째 변수고, 송문길인에서 6번 PK파티를 4번 샴로커하고 같이 출주를 시킨 게, 이게 PK파티가 되겠다고 여기다 냈겠습니까? 그죠? 참가비도 꽤 비싼데 뭐하러 돈 내고 여기 들어왔겠어요? 조지나 감방 죽으나 사나 갔다 가미가제 특공대 저리 가라로 무조건 비비다가 죽으라 이거죠. 여러 가지 간단한 것 같은데 뭐 1번마 청담도끼가 오랜만에 1번 게이트 받으신가 쏘고,
7번만 문 앞 집부가 슬금슬금슬금 몰고 가다 1번 7번 끝난다. 아니면 1번 7번 뭐 싸우다가 5번만 돌콩이 자 이번 경주는 취입으로 올라올 거다. 간단하죠? 4번만 샵노코가 만약에 돌콩이 못 올라오면 4번만 샵노코가 올라올 거다. 어떤 거냐 이거죠. 자 조철이 이거 큰 배당은 아니지만 역시나 대상 경주는 조철 아닙니까? 이래저래 하이바 많이 굴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메인 승부로 한 구라 때려 먹으려고 자 KRA컵 마일즈 자 2000m입니다 한 구라 때려 먹으려고 자 메인 승부로 한방 잡았습니다. 자 달러박스 어떤 놈 대가리로 놓고 가는지 자 현장에서 조철이 멋진 마번으로 한방 때려낼 테니까 자 구경주 마일스컵 대상 경주 자 예측권 20장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산데 시원하게 때리러 갑니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기대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11경주 국산 3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마지막은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 마필이 어떤 놈이 팔리는지 뭐 강대가리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것도 3군 1200이래갖고 상금도 꽤 많아요. 4800만원인데 5번마 티아고 터치 최근 뭐 주시가 바짝 올랐죠. 이게 아마 인기 1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늘었고 자 외곽에 3마리죠. 10번마 레이징 엔젤 직전 경주에 박태정 기수가 1300m 뭐 1분 19초에 때리고 들어왔는데요. 자, 동, 거리 줄여가지고 박태정 기수 부담도 0.5 줄고 10번마 레이징 엔젤. 거기에 출주 공백이 좀 오래됐고 우려가 되지만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승군전이죠, 이게. 11번마 위너 브라운. 자, 얘도 공백은 있지만 연습주행까지 하면서 칼을 싹 갈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자 외곽에 12번마 니메향기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나름대로 센 편성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즘 다비드 기수가 조금 잠잠한데 자 외국 애들 뭐 때리고 들어오면 정신없이 때리고 들어오죠. 자 오늘 멀로 기수 참 기가 막히게 말 타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뭐 잘 타고 들어오는 거는 박수 쳐줘야죠. 설마 들어오겠어 하는데 멀로가 역시나 또 들어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경주 5번, 10번, 11번, 12번 5번, 10번, 11번, 12번 자 요 네 마리 이외에 자 또 한 마리 짭짤한 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 4번마 비기어가 있죠. 직전 경주 문성익이 태우고 걸음만 뽀롱이 났습니다. 1400에서 1200으로 경주거리 내려왔고 졸졸졸졸 쫓아가다가 선입전개로 때리고 올라오면서 배당 낼 수 있는 4번마 빅이어까지 자 요런 다시 한 마리 마필들 중에서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때려먹는 11경주 자 오늘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아마 짭짤한 배당 나올 겁니다. 현장 예상에서 뵙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예상을 다 했고 부산 경마 이제 2경주하고 5경주라 그랬죠. 부산 2경주와 5경주인데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이거 최강팀 선발이에요. 상금 3400만원짜리 자 6군의 1300m 경주거리가 약간의 변수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데뷔전에서 프랑스어가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 리차드 기수가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자 1번 게이트 뽑아 들었습니다. 프랑스어가 탔는데 자 선행 출하이 나갈 수 있을까요? 뭐 1번 게이트 다 좋은데 자 문제는 3번마 영천질주죠. 영천질주 이 영천질주가 뭐 대고 안 대고를 떠나서 일단은 1번마 퍼스트 스타가 편한 선행은 못 간다. 3번마 영천질주가 승부 의지 내비치면 조지고 나가면 이게 선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3번마 영천질주가 잡고 나가준다면 1번 퍼스트 스타 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오는 건 맞죠. 그런데 자 3번마 영천질주하고 경합이 이뤄진다면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올라오다가 갖다 붙이고 올라올 마필들이 있죠. 자, 먼저 5번 마 샤이닝 아이가 직전 경주 정우주가 타고 방구를 한번 꼈습니다. 슬그머니 4착으로 이제 갖다 댔는데. 자, 1300 끈기 있는 마필이고 뒷걸음이 상당히 안 죽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능검시 좋은 모습 보였던 임동창이네. 8번 마 오버추어 10마. 강병은이네 9번 마 베라데이. 자, 이런 마필들이 선행 마필들을 무너지면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10번 마 에코화이트도 뭐 명색이 또 19조 마방 아닙니까? 데뷔전에 5착인데. 자, 송경윤이에서 이제 김철호로 바꿔놨는데, 자, 경주거리 늘려갖고 나왔어요. 얘도 초반이 좀 느린 놈이기 때문에, 경주거리 늘려나오는 게좀 유리해 보인다. 자, 요런 마필들 중에 딱 걸린 달러박스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1번 마 퍼스트 스타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딱 걸렸다. 자, 1번 마 퍼스트 스타. 자, 요거 주력 한 방도 아니고, 주력에 붙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자, 받치기로 돌려놓고,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방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꽂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부산 이경주.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퍼스트 스타가 아닌,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 달라박스 승부 기대들 해주시고. 자, 다음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입니다.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짜리 돈 찾아가십시오. 돈 찾아가십시오. 자, 이게 딱 걸렸는데, 2번마 서부캐시죠, 서부캐. 직전 경주에도 제가 이거 인기 강대가리 팔리는데 좀 불안하다 그랬죠. 남들 다 인기 대가리 봤습니다. 역시나 부러졌는데. 자, 이제 1200으로 적정거리 줄여놨다고, 올 대가리 팔립니다. 이성재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뭐 기승기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재가 탔다고 덜 보고 덜 팔리고 이게 아닙니다. 자, 어차피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직전 경주에도 불안불안한 인기 1이다. 하위군 때잘 뛰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상가들도 그렇고, 우리 경주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상태도 괜찮아요. 경주거리 줄은 것도 좋아요. 2번 게이트예요. 근데 자, 일단 선행은 아니죠, 이게. 뭐 맘먹고 밀고 나가면 갈 수도 있겠지만, 자, 4번 마 스팟이라든지 5번 마 블랙텐, 거기 7번 마 아르카디아, 안쪽에 1번 마 미스퍼펙트도 찌르고 나가면 선행입니다. 자, 어차피 이번 마 서부캐도 따라가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쥐어짜고 저는 4착. 경주거리가 줄었다고 선 치더라도. 자, 이거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건좀 불안하단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어떤 놈인지 여러분들 딱 대번에 아시겠죠? 조철이 주중에 조철의 관심마 올려드렸습니다. 자, 고놈이 대가리죠? 고놈 놓고 때립니다.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은 어떤 놈인지 다 아시죠? 조철의 주중 관심마. 이놈이 대가리. 자, 고놈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2번마 서브캣을 뒤로 돌려놓고요. 시원하게 한 방, 아나짜리로 갖다 꽂을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 조철의 주중 관심마.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중배당 한 방. 시원하게 갖다 꽂습니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원짜리 상한가. 자,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2번마 서부캣이 부러지면서 배당이 나와야 됩니다. 2번마 서부캣하고 들어오면은 별 볼일 없는 배당이죠. 그래도, 자, 이번 경주 다른 마필들이 바람 부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도 뭐 3번 패션 오브 마린, 4번 스팟, 1번 미스 퍼펙트, 5번 블랙텐 다 팔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7번 아르카디아를 놓고 한방 붙여 먹으면 이건 꽃배당이라는 얘기죠. 자, 오경주,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대충 배팅 왔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경주예요. 아니다, 나는 이번 마 서부캐시 대가리야 하는 분들은 그냥 27로 때리면 돼요. 27로. 27로 때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야, 조철이 이거 이번 마 서부캐 불안하게 본대. 제가 여기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막말로 남들 다 인기 1위 보는 거, 남들 다 인기마 팔리는 거 보는 거 뭐 한다고 제가 여기서 뻑하면 불안하게 본다, 뻑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게 100% 다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여기서 밋밋하게 뭐 이거도 되고 저거도 되고 뭐 어떤 애들 제가 유튜브 우리 동료들 거 보면 내용이 없는 게 있어요. 대가리가 뭔지, 꺾는 게 뭔지, 달러박스가 뭔지 얼레벌레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애들. 뭐 마번을 뭐 오픈을 해요? 오픈하면 뭐하냐고. 막말로 1 놓고 2, 3, 4에서 현장 가서 1 놓고 2, 3, 4, 5 중에 정리하겠다. 그게 오픈하는 겁니까? 조철은 그렇게 하려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사에서. 그래서 자 요번 오경주도 자 2번만 서부캐시 좀 불안하고 대가리 7번만 아르카디아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한방 붙여먹는다. 자 중배당 상한가 한방 노리는 경주가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좋은 결과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6일 일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 다시 한번 승부처 공지 드리면 3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3, 5, 7, 9, 11 3, 5, 7, 9, 11 부산 2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9경주 그 다음에 부산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자 나머지 일반 경주도 뭐 줄적증으로 오늘 또 10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멋지게 한번 마무리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다 보신 분들 수고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조철도 현장에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